안녕하세요. 이번에 라이딩 베이스에 새어들어온 말록스 베이스를 여러분께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M베이스라는 모델이고요. 이것의 스펙은 일단 M베이스 커스텀 5스트링이 일단 기본이고요. 그 다음에 말록스 기본에서 좀 업그레이드한 3밴드 EQ, BC 3밴드 EQ인데 이건 조금 이따 설명드리고요. 그 다음에 델라노 픽업 중에서 SBC5 드라이버라는 신형 픽업이 들어갔고요. 험버커입니다. 그러니까 쿼드 코일 험버커고요. 그 다음에 라운드 도트 핑거보드, 라운드 도트 옵션 들어가고, 그 다음에 픽업 코일 셀렉터 두 개가 들어갔습니다. 이 픽업 코일 셀렉터는 여기 요 두 개인데, 요것이 바로 싱글, 그 다음에 험버커의 직렬, 병렬 모드를 한 픽업당 세 개씩 모드를 바꿀 수 있는 스위치입니다. 그래서 프론트, 리어 픽업 스위치가 있고, 탑은 포플라블로 시그네처 탑으로 올렸습니다. 저 등급을 하나 높였고요. 자, 그렇게 되어 있고, 이 프리앰프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면, 이것의 프리앰프는 3밴드인데, 베이스부터 40Hz, 미들은 500Hz, 그 다음에 하이는 8kHz로 각각 하이랑 베이스는 14dB 플러스 마이너스가 되고 미들은 12dB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베이스랑 하이는 패스 필터로 되어 있고요. 하이 패스 필터, 로우 패스 필터고 가운데는 밴드 패스입니다. 밴드 패스의 Q 값은 1.0이고요. 슬로프, 일단 각각의 슬로프는 옥타브당 6dB의 감소 혹은 증폭 비율로 움직이고, 패스 필터가 가격이, 아니, 규격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부스트하면 옥타브당 6dB가 증가하거나 감소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되어 있고, 이것의 경우에는 패시브 하나를 업그레이드 했는데, 이게 패시브 모드가 전환되면 샌드버그 베이스처럼 하이노브는 톤 컨트롤이 됩니다. 그래서 패시브 모드에서도 톤 컨트롤로 쓸 수 있고요. 일단 가볍게 한번 들어볼 텐데요. 일단 험버커 사운드부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패러렐 험버커입니다. 네. 자, 이렇게 소리가 나고 있네요. 지금 EQ를 모두 중립에 놓은 상태거든요. 이 상태입니다. 그래서 하이를 조금 부스트 시켜, 하이를 끝까지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올리면 베이스를 한 절반 정도 더 올려볼게요. 미들입니다. 그래서 자, 미들만 올려볼게요. 미들을 끝까지 올렸습니다. 미들 중립, 미들 끝까지 커트, 마이너스 12dB죠. 베이스 최고 부스트, 12dB 부스트, 그다음에 12dB 컷, 그다음에 하이 12dB 부스트, 그다음에 커트 마이너스 12dB. 자, 이렇게 프리앰프 성능을 봤고요. 이번에 픽업 모드를 시리즈 모드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싱글입니다. 자, 그 다음에 조금 직렬 모드에, 직렬 시리즈에서 베이스랑 부스트랑 미드를 다, 베이스, 미드, 하이를 다 약간씩 부스트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점은 각 픽업 모드에 다 잘 적용이 돼서 매력적인 음색을 뽑아낼 수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다시 패러렐을 놓고 패시브와 액티브 사이의 볼륨 차이를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액티브, 패시브 차이가 없네요. 이게 패시브 소리입니다. 패시브에서 하이노브가 톤 컨트롤이 된다고 했는데 한번 리어 픽업으로 놓고 지금 풀톤 상태입니다. 다음에 톤을 다 깎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변하고요. 다음에 리어 픽업, 지금 패러렐 모드인데 시리즈 모드로 바꿔서, 자, 그리고 지금 톤을 다 깎인 상태예요. 계속
싱글 모드, 패러렐 모드. 자, 이렇게 소리의 차이가 있으니까 그 픽업 모드에 따라 소리가 좀 변하는 것도 알겠죠. 자, 이렇게 되어 있고 각 지금 패러렐 모드를 기본으로 해서 험버커 상태에서 프론트 픽업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패시브 모드로 들어볼게요. 네, 그 다음에 싱글, 그 다음에 시리즈 직렬, 그 다음에 리어 픽업으로 똑같이 패시브 상태에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패러렐, 싱글, 시리즈 직렬 험버커. 각각의 모드에 따라 또 변하니까요. 앞 픽업은 싱글에 놓고 뒤 픽업은 시리즈에 놔보도록 하겠습니다. 둘 다 싱글, 뒤 픽업만 험버커 패러렐, 뒤 픽업을 싱글에 놔두고 앞 픽업 패러렐, 그 다음에 퍼스트 앞쪽 픽업을 시리즈 직렬. 이런 식으로 각 픽업의 조합에 따라서 소리가 굉장히 많이 변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원하는 톤을 쉽게 찾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지금은 앞 픽업이 직렬, 시리즈, 뒤 픽업이 패러렐입니다. 이 상태에서 하이를 좀 올리고 미들 약간, 베이스도 약간만 올려보도록 하죠. 하이를 아주 많이 올리고. 자, 요거 어디로 놔도 매력적이라서 어떤 소리를 쓰고 싶을지 좀 헷갈리네요. 예. 아, 아까 전에 지금 그게 안 됐네. 부수적이 뭐야. 패시브 해놓고 연주를 했네요. 다시 해볼게요. 앞 픽업, 시리즈, 뒤 픽업, 패러렐. 여러분들이 쉽게 소리를 찾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나무를 설명 안 드렸네요. 보다시피 에보니 지판이고요. 그 다음에 메이플 3피스인데 가운데는 맨지가 이거 에보니인데 맨지가 들어갔다고 설명하는데 이건 제가 볼 땐 에보니가 들어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마호가니 바디에 엘더 톤블럭이 들어갔고요. 탑은 아까 설명해드렸다시피 포플라벌 시그네처 탑입니다. 가격은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고요. 또 사운드에 대한 직접적인 테스트가 필요하시면 저에게 오시면 저에게 전화를 주시면 언제든지 테스트해볼 수 있으니까 약속만 잡으면 용기 내서 제 얼굴 무섭다고 생겼다고 이제 쫄지 마시고 예,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 이것이 바로 말록스 베이스의 M베이스 베이스입니다. 아, 그리고 하나 설명 빼먹은 게 이것은 스루넥이 아니고 샌넥 타입으로 기존의 싱글컷 스루넥보다는 좀 더 펀치감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쉘러 금장 하드웨어로 되어 있고. 야, 이제 설명 다 했네요. 예.